네, 여러분, 바나나 라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편의점 1위가, 네, 바나나 우유라고 하죠. 네, 집에 공인님의 작은 카페, 칸을 다들 있으신가요? 요즘 달고나 커피가 유행인데, 네, 지금 바나나 우유로 커피를 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고. 네. 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커피를 완전히 녹여주시면, 네, 저렇게 위에 커피가 둥둥 안 뜨니까요. 잘 충분히 녹여주신다면, 네.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 높은 온도 안 했더니 커피가 위에서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네. 디스플레이에 대해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플레이팅. 아까 만든 조리법이랑 네. 홈카페 메뉴 할 때, 이건 애들을 못 먹이니까, 바나나로 만들었다. 네. 바나나 우유 맛을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생각 의외로 맛있어요. 시판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네, 저렇게 같이 놔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네, 지금 고프로를 찍고 있습니다. 아, 저 스틱커피 큰 건데, 저건 한 봉지만 충분히 넣으시면 되시고요. 아, 좀 맛있다고 싶은 건, 우유 들어간 제품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 이렇게 집에서 타 먹으면, 아, 그 맛이 안 나잖아. 뭔가 되게 부족한 느낌? 근데 요거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프로로 지금 찍겠다고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정신이 없네요.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제가 모르고 정수기 눌렀던 것 같아요. 네, 녹화가 잘 됐는지 확인한다고 저희 나건선님께서. 네, 아, 정수기 불 온도가 좀 낮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팔팔 끓여서 하세요. 부족해요. 그 나교수님이 처음에 제가 불멸의 레시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다 넣어야 돼요. 보통 스틱커피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다가 3개 다 탔습니다. 네. 진하게 탄걸 모르더라고요. 남편들은 이게 에스프레소처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더 타라고 그랬죠. 3개 다. 이 정도 양이면 3잔 다 따올 수 있는 양이거든요. 물 소량으로 타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타시면 안 돼요. 흐려지거든요. 보통 하나 드실 때는 물좀 넣어서 두잔 정도, 두개 정도 탔으면 됩니다. 네, 저거 지금 보시면 커피가 다안 녹았잖아요. 커피 물량이 온도가 낮아서 그랬어요. 저희가 충분히 가열시킨 다음에 따뜻한 물로 네, 다 녹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커피가 위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녹여서 만드세요. 우유. 근데 이게 컵이 컸는지, 네, 두개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날. 네, 그래서 우유를 더 갖고 옵니다. 네, 그래서 우유를 하나 더 부었죠. 네.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말 믿으라고. 네, 이거 할때 천천히 휘젓지 마세요. 휘저으니까 모양이 커피가 막 섞이더라고요. 이 상태로 찍었어야 되는데
커피가 안 녹아가지고 제가 섞으라고 했더니 네, 이 상태입니다. 딱 좋습니다. 이때 이때 놔두고 사진 찍으세요. 이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바닐라 마블링이 딱 섞인 게 정말 예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이 커피가 다 가라앉긴 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딱 이게 정확하게 된 건데, 그쵸? 아, 네. 척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하셨더니. 네. 저희 보시면, 나금손님이 또 이제 자기는 반대로 하겠다. 네, 커피, 그러니까 우유를 먼저 붓지 않고 커피 먼저 하겠다. 잔이 크시면 우유가 한 컵 반 정도 들어가네요. 제가 보니까. 네. 중요해요. 이거 플레이팅 할 때 단어 하나만 놔두지 마시고 그냥 드신 거 상관없는데 인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시면 훨씬 더 아 얘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네, 또 제가 또 스티커피를 아 진짜 아이스 집에서 타먹는 아이스커피는 카누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여름 내내 얼음 넣어가지고 얼음 얼려가지고 집에서 카누 타서 마시면 네 왜 돈 주고 사 먹었나 싶을 정도로 아 카누는 정말 아이스 커피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네 이제 반대로 다른 버전입니다. 나건 손님께서 아예 이 컵에다가 녹여서 네 바나나 우유를 붓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녹이셔서 하셨다고. 이제 반대로 하는 거. 이제는 이제 컵에다가 마블링을 하겠다고. 옆에 막 이제 막 묻혀주시는 거죠. 정성껏. 뭐 하시는 거는 자기가 네. 보시면 우유를 붓죠. 천천히 보셔야 돼요. 저렇게 빨리 넣으시면 안 돼요. 이제 보세요. 다 하시고 나서 네. 네. 결론은 저희가 세 잔을 먹어야 됩니다. 네. 안에서 하니까 훨씬 안 돼요. 마블링 예쁘네. 네, 이렇게 세 번째 버전으로 해서 안 들어볼게요. 네, 마음대로 맛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양에 따라 차이인데요. 네, 제가 좀 저것도 또 다르죠. 같은 그 재료인데도, 네, 제조의 방법에 따라도 달라져요. 시식해봐요, 작은 손님. 이게 더 맛있으면 맛있네. 맛있지도 않고서. 자기 다 만들어 놓고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더 맛있어. 근데 내가 평가해 보겠어. 난 이제 이번에 이건. 아, 이게 바닐라 향이에요. 바닐라야, 바나나. 그러니까 바나나인데 바닐라 향이 나잖아. 되게 커. 부드럽다. 맛있으니까. 대박. 같아요. 결론은 알았어요. 나근 손님이 요거 할 때 제일 잘 안 지어주신 거. 대자.